달리던 화물차에서 의자가 떨어지며 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쳤는데 도로 위 흉기라는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속도를 줄이지만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힙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화물차에서 이발소 의자가 떨어지면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기사 깜빡이 누르는 동시에 뒤에서 와갖고 쾅쾅쾅쾅 네 대가 연속해서 쾅쾅 닫은 거예요.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듯 차량 잔해물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종이 상자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전복돼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낙하물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적재 불량 때문이지만 적발된다 해도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처벌을 좀 강화해서 낙하물 사고가 증가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만 200건이 넘는 등 도로 위 흉기,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